지금 많은 교사분들이 이거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.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예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원화에서 대표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. 있는데 예. 어떻게 좀 이번 당연히 이번에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.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예.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지적이신데요. 사실은 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하고 그걸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. 다행스럽게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. 거기에는 학교 무단침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학교 무단침입이 예방되도록 하는 이 공식적인 출입 내지는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속히 좀 통과시켜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국회에 교권 법 제도 정비 과정에 중요한 의제로까지 그러니까 조례 수준이 아니라 법 수준으로까지도 저희가 한번 교원단체하고도 협의하고 국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